네. 아, 홍진영 씨 노래를 듣고 나면은 노래가 입에 자꾸 붙어요. 부기부기부기. 사랑한다 해요. 이렇게 1년이 가도, 아, 10년이 가도, 아, 나를 그만합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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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잘못 시작했어요. 예, 예. 정신 차리고 진행하겠습니다. 네. 우리 최정문 씨, 멋진 남자 만나고 오셨다고요? 네, 흰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남자 김현중 씨가 이번에는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월드투어 콘서트를 시작했는데요. 이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어서 운명처럼 다시 만난 커플, 장혁 씨와 장나라 씨의 12년 만의 재회로 정말 화제가 된 드라마죠. 운명처럼 널 사랑해 제작 발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요거 잠깐만 기다려줘요. 아, 진짜 그렇게 넘기지만 부담스럽잖아요. 그렇습니다. 여러분, 이번 주 썬데이 섹션 주제는요, 바로 러브러브, 이 사랑이 넘치는 연예계입니다. 스타를 사랑한 스타, 차예린이 사랑한 황재성, 뭐 이런 느낌이겠죠. 미안합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.